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분식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와, 패션이 나날이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닙니까? 체이스 컬트 분위기 아니야? 아, 저는 어려서 네. 체이스 컬트도 못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헌트 네. 쪽이셨나요, 그러면? 아, 헌트보다 더 낮은 게 뭐였죠? 이랜드였나? 브랜따노, 네. 브랜따노. 비슷했죠. 네. 브랜따노. 하여튼 뭐 그린조이. 어려웠던 저 소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지금 뭐 추억팔이 할 때는 아니잖아요. 곽 부장님. 네. 아, 오늘 굉장히 바빠요. 네. 아, 어제장도 어제장도 정말 얘기한 대로 됐더만. 아,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느낌은 네. 그랬어. 아, 그냥 뭐 쏘쏘할 거다. 쏘쏘하긴 했고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지표들은 되게 좋아서 어제보다는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책 사라고 해놓고 북한 얘기 왜 도대체 안 하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하면 사기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해야 돼서 미국 시장을 좀 짧게 좀 정리를 네.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네. 다우지수는 S&P는 0.15% 상승, 다우는 0.03% 상승, 나스닥은 0.19% 상승이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는 0.56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20 빠졌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흐름 보면 아마존은 1.2% 상승, 애플 0.3, 넷플릭스 1.4, 알리바바가 2.4, 어드밴스 마이크로가 1.4 1.14% 올랐고요. 페이스북은 0.1 떨어졌습니다.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스코 시스템스, 모토로라, 케이던스예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시스코 시스템스, 모토로라는 다 통신회사입니다. 화웨이 때문에 반사이익인가?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5G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5G.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국의 통신업체들은 지금 못 올랐죠. 그렇지. 예, 그래서 한국의 통신업체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통신 장비. 거기까지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담스럽고. 케이던스 이 회사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디바이스의 구동을 상당히 빠르게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소프트웨어 업체가 굉장히 강세인데 이 업체를 제가 우연히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어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네, 한국에 실리콘밸리. 저도 미국 한번 가본 적은 있거든요. 네, 하여튼 거기 있는데 거기는 뭐 캠퍼스라고 부르대요. 회사 예. 아, 회사를 그러면서 예. 건물이 1동, 2동, 뭐 A동, B동 막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가서 설명을 듣는데 제 짧은 영어로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얼핏 이렇게 통역도 받고 해서 알아들어 보니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직원들한테 이런 투자를 한다, 이런 투자를 한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이제 편할 때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저쪽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아 얘네들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우리한테 기업 소개를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진짜 가보니까 중간에 족구 같은 거 뭐 배구인가 뭐 이런 것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근무 시간이었는데 막 족구는 아니었을 거예요. 족구는 한국 군인들이 하는 거죠. 네, 뭐 네트에다가 뭐 하더라고요. 풋살.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하던데 아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면 인력 자원의 중요성은 월등하게 더 높아질 거구나. 소수 정해야 되죠. 네, 한국 기업들도 이렇게 기업 그 사람들한테 더 중요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의 평등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훨씬 더 잘 되겠다. 뭐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자, 계속 가고요. 예. 유로 달러가 1.134 올랐습니다. 드디어 올랐어. 드디어 유로 강세고요. 네. 달러 지수 96.35 떨어졌죠. 굿뉴스. 네. 달러 원은 1,122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얼마에 끝났냐면 1,128원 20전에 끝났어요. 22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강세죠. 이것도 굿뉴스네요. 네. 그다음 달러 위안도 6.745. 이것도 강세. 미국 10년물은 2.63. 이거 좀 금리 내려가는 달러 그 채권 강세, 2년물은 2.491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오늘 시장 괜찮을 거다라고 해외 쪽에서의 신호는 떴고요. WTI는 0.79% 또 올랐어요. 56.42달러. 어허. 금값도 1.6% 또 올랐어요. 예. 1,344. 그리고 구리값도 1.1% 올라서 6,332. 예. 보베스파지수 브라질은 1.1% 올랐습니다. 다 좋네. 다 좋아요. 예. 그렇죠? 미국 시장만 비리비리했고 예. 다른 지표들은 한국 시장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 못 올랐던 거 그러니까 한 0.5에서
한 1.2% 사이의 거래소 기준으로 오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외국인들 주머니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한국 대형주들에 대한 그 매수는 좀 이제는 기관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보다 코스닥 지수가 좋을 수는 있는데 뭐 바이오 지수에서는 뭐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서 오늘은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좋아질 것이다. 어제 한국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은 1389억을 팔았고 외국인도 75억을 팔았고 기관이 샀네요. 기관이 14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턴을 봤죠. 지난 그 옵션 만기일부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보니까 기관이 거의 안 팔았다. 예. 그러면서 이번 주 월화 체크해 보니까 이제 기관이 피를 토하고 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기관들이 진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이제 좀 오를 거예요. 뭐예요? 같아요. 기관이 좋아하는 게? 저도 잘 모르죠. 소형주 소형주를 좋아하진 않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들을 사고 싶을 텐데 가격이 이미 올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래도 이제 그 업종 대표주들 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어제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하고 증시라인에서 1시간 토크를 했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네요. 로켓 그래서 로켓 롯데케미칼.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종목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크리칼 종목 중에 사실 다 잊어버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 종목인데 사실 그러고 나서 어제 보니까 큰 석유화학 종목들이 이렇게 좀 들고 있더라고. 기관들이 살만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졌고 그다음에 아 이런 사실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저기 뭐냐 중국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풀리면 우리는 중간재 소비 공급 회사들이니까 그 중간재라는 건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겠죠. 반제품 상태에 그걸 원료로 뭘 만들 거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국 주가가 요즘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충분히 이제 따라 이미 올라갔던 쪽보다는 이런 쪽의 가격 매력을 느껴서 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쪽은 뭐 관심이 가지는 영역이다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어제 개인이 301억 팔았고 외국인이 590억 샀고. 기관은 26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코스닥 매수 이거 좋네. 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강세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무역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하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대화에 진전이 있다. 3월 1일 데드라인은 매직 날짜가 아니다. 라고 발언했어요. 네네. 뒤로 뭐 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했죠? 그건 뭐 대부분 알려진 얘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19일부터 차관급 고위급 회담이 21일 그 차관급이 시작이 되고 21일부터 고위급. USTR 고위급 협상이 라이트하이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랜만에 그 주택 시장 지수가 올랐어요. 2월 전미 주택 건설협회의 주택 지수가 62. 예상은 59, 이전은 58.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빠져서 그렇게 숫자가 찍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100이면 뭐 아니요. 그건 아닌 거 같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전치하고 그냥 비교하시면 이전치와 비교. 네. 그다음에 그 뭐 이런 분위기를 봐서 이제 2월 달부터는 12월 충격을 서서히 걷어들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 연준의 심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을 경기, 자극하면 안 된다. 예,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는 한국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한국 주식 시장은 뭐 대체적으로 오늘 무난 어제보다는 좀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침에 뭐 미국 시장이 안 떴으니까 뭐 크게 떠서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뭐 좋은 업종들은 잘 골라 보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업종이 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들이 가격이 좀 매력이 있었는데요. 그쪽 업종들이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다. 뭐 정유화학 대체적으로 비싸지 않죠 지금. 네. 근데 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제 시장이요? 네. 어제 오전장 빠지고 시작했죠. 근데 뭐 코스닥도 오르고 그러지 않았나? 아 지수만 올랐고 종목상으로는 내상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아, 타율이 지금 9할까지 올라가던 타율이 어제 7할로 떨어지더라고. 나는 어제 기분 되게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시비가 엇갈렸는데. 어제 기분 되게 좋았어요. ETF는 제가 투자했던 ETF는 좋았는데.
시장을 통째로 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괜찮았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는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스스로 다운 시켜버렸고. 그건 아니 그게 이렇게 매일매일 표정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어제 폴더블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그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폴더블 아이디어는 그 지금 모바일 콩그레스를 타겟팅한 게 아닙니다. 모바일 콩그레스 지나고 나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 출시할 거 아닙니까? 제품 그렇지. 출시하고 나서도 거의 한 한 달 정도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바로 뜨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이제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좀 긴 시계로 그거보다는 좀 긴 시계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 관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을 좀 끌었던 건데 일단 인문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교류 북미 회담이 잘 되어서 종전 선언 비슷한 게 나오고 그다음 그냥 좀 한참 더 있다가 뭐 평화협정 이런 게 열릴 텐데 종전 선언 비슷한 게 나오게 되면 몇 가지는 열어줄 거 아닙니까?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열어줄 거고 뻔하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차후로 시간이 지나면 뭐 개성공단 열어줄 것이고 그다음 또 차후로 가면 다른 걸 열어주고 이런 식이 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교류가 시작되면 남한과 북한 모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이냐면 이제 탐욕의 눈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예. 이제 욕망 구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남쪽은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이냐면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될 것이다. 사회와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넓은 범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북한 투자와 관련한 흐름들을 잡기 위해서 그 베이스로 깔린 생각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작년도 보면 그 북한 투자 1등 아닙니까? 그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 제 주변에 저보다 북한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없어요. 저는 2017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17년 10월 달부터 들어갔다가 한 5월 달에 거의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진입 시점이었는데. 네, 그 어떻게 될 건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한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책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건데. 한국 그 저기 북한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몰라요. 자, 그럼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중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김정은을 몇 번 불렀잖아요. 네 번 맞죠, 네 번. 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번 불렀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이번에 또 게다가 베트남에서 하잖아요. 중국은 분명히 북한이 제2의 베트남 되는 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르던 애를 막 불러갖고 막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이죠. 순망치한인데 입술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 북한이 중국을 안 믿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안 믿지. 절대 안 믿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게 다 정말 100만 명 굶어 죽는다 그랬다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랬죠. 아, 그 전에 있어요. 건국 초기 관련 문제예요. 민생단 사건이 있습니다. 민생단 사건이. 이게 민생단 사건은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북한 지도부의 뼈에 새겨진 상처예요. 뭐냐면 북한 1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도륙을 당합니다.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려웠을 때 동북 지역에서 회생을 하는데 그 회생하는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이 엄청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에. 근데 그때 그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 이걸 잡아야 된다며 미치겠으니까 북한 공산당 애들은 일본의 스파이다. 브락치다. 아 브락치다. 이걸 날린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걸 믿고 날린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싹 도륙이 된 거예요. 일본의 정보전에 당해버린 거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는 소설도 이런 걸 관련된 게 있어요. 김현수의 밤은 노래한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말하는 주체라는 게 그 중국과 소련 양자로부터 지들 싸우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부터의 주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강조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북한에서 생각할 때 이제 공산주의 꼬미운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90년대 대대적으로 경제 그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 이런 것 못 받고 이래 버리니까 중국 경제 완전 토탈리하게 망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 아 미국 입, 아 죄송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이런 꼬민이 무너졌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고립 상태가 되어서 경제난이 지속되고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네, 예, 예.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만 풀면 우리는 우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에서 얘들이 마지막에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ICBM이었어요. 결국 모든 타켓은 북한에, 아, 미국에게 미국.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과의 문제를 안 풀면 자기네들은 풀릴 수가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ICBM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게 된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대화를 하다면 놀라울 정도로 무지를 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북한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한 북한 애들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로 일하면 어떻게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 얘기도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북한이 그럼 자기네가 망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개성공단의 시스템을 확대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계속 개성공단보다 더 큰 특별한 지역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외부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고 자기네 노동력과 기본적인 그런 저렴한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그걸로 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읽어내야만 북한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우리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책에서도 제가 소개한 책에서 나옵니다만 개성공단을 키우는 개성공단 같은 걸 여러 개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개성공단부터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진척률이 5%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2천만 평 정도 해야 되는데 100만 평 했으니까 아, 95%의 증가 95배에 거기가 제일 쉽지. 네, 95배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되게 조건이 좋은 게 아마 베트남이 북한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제곱미터당 그 임대료가 토지 임대료가 1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베트남이 이걸 진짜 원할까 좀 궁금도 하고 만약에 그래서 북한의 경제 제재만 풀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일반인들의 교육 수준은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첨단 기술 쪽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단순 노무직 같은 거는 금방 습득을 해서 빨리빨리 쫓아가고 숙련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 시장이 확 열리게 될 터인데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95% 나면 95배는 아니라는 거죠.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아, 그 20배 죄송해요. 20배. 네, 제가 처음에 20배 말씀드린. 아, 제가 이렇게 산술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다 우리도 다 넘어갔었어요. 네, 그렇게 그 되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해서 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관광은 일단 먼저 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뭐 개성공단 투자하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고 대대적인 산업 변화가 있지 어떤 수혜주를 찾는 건 되게 만만치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뭐 건설업체들이 쭉 가서 그냥 가서 쭉 인프라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쭉 그렇게 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그 한정하는 자원 아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원을 받아서 원하는 지역에서 네,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스를 받고 싶어하지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전체의 헤게모니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거의 전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자들이 그걸 흐름들을 캐치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중요한 투자 얘기네. 제대로 된 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네. 그냥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막 전면적으로 열어 가지고 시멘트 갖다 붓고 막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줄 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풀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미 상상력을 동원했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될 거다 어디까지 갔냐면 플로는 이렇죠.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 뭐 북한 관광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열려가지고 뭐 가스관까지 되고 그다음에 막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가서 건설할 거니까 건설업체들 오르고 막 미국 아 독일 그걸 예를 땡겨 와서 근데 독일의 통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남쪽에서 이걸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쪽에서 빨리 해야 될 것은 물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러시아 가스관 빨리 설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일종의 에너지 보급 개념으로 본다면 러시아 가스 싼 가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인지 반절되는 가격인지를 빨리 땡겨 와서 우리의 이게 산업 자원으로 쓰는 게 좋고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관을 이제 심으려면 네. 누군가 가고 땅을 파고 관을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전역에 걸쳐서 전역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제 쭉 종으로 네. 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네,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진짜 평화가 돼. 그러니까 그 경제를 매개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끊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싼 그 에너지원을 잃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입장에서는 그거 통과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상당히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준비를 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거를 한다면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별히 중소 제조업체의 기회들은 엄청나게 넓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보여지는데 그럼 주식 투자해서 이거다 하는 것은 오히려 작년도에 이게 주식이라는 건 상상의 영역이 있을 때 주가 빵빵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작년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번에 되고 나면 초반에는 크게 붙을 거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주판을 튕길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쫙 갈라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북한 관련 투자를 한다고 해도 좀 짧은 시기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어떤 산업이 예를 들자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성공단이 열리게 됐을 때 이번에는 이게 예전에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북한하고 미국하고가 해결이 되면 안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사실은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까. 그러니까 27일, 28일 보자 이거죠.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기회가 열리는 시장이 열리면 그 중에 한국의 그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데 상장된 중소 제조업체들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가능 투자해도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저 김재양 그 선생님 책 보면 그때 나오기 빠져 나올 때 임금이 얼마였냐면 밥값 뭐 복지 비용 뭐 토탈 합쳐서 170달러 줬대요. 인당 한 사람당 한 달에 네, 한 달 170달러 줬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제조업체 부흥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서 관리자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산업 전 영역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곽도희 부장께서 수요일인 걸 또 간파하고 묵직한 주제를 갖고 왔구나. 아니 근데 곽도희 부장님까지 묵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묵직한 건 그 전에 하니까. 정영진도 지금 묵직해졌잖아. 아 지금 너무 눈 묵직한 거야? 시무룩이야. 눈꺼풀이 묵직해져갖고.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는 일단 가스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